안녕하십니까. 이번 개발자의 품격 3기 1팀 발표를 맡은 현준용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은 김민수, 김창주, 유형진, 유희정, 그리고 저 현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일단 발표 주제는 먼저 회의를 통해서 수요 기업 프로젝트 중 웹툰 플랫폼을 진행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각자 아이디어 한 개씩 의견을 내서 과외 매칭 앱이라 웹이라는 아이디어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기본 기능입니다. 이제 기본 저희 웹툰의 기본 기능은 썸네일에서 뉴, 완, 휴, 인기 이렇게 출력이 되게 할 건데요. 뉴는 이제 새로운 웹툰이 추가됐다는 거고, 완은 완결이라고 해가지고 그 웹툰이 완결됐다는 거, 그 다음에 휴는 휴재라고 그 웹툰이 이제 잠깐 동안 뭐 휴기를 가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인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인기 순대로 이제 출력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웹툰의 검색은 태그, 제목, 작가로 이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정렬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별점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별점 테러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아요, 찜 방식으로 우회를 채점하고, 그 다음 댓글 수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노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웹툰 화면을 출력을 하고, 로그인 기능, 결제 시스템이 있고, 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관함을 통해 결제를 했던 웹툰, 그 다음 즐겨찾기 한 웹툰, 그 다음 최근 본 웹툰 순으로 이제 나열할 예정입니다. 만화 추천은 사용자가 본 만화를 통해서 추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저희 두 번째 아이디어인 과외 매칭 앱입니다. 먼저 학생 쪽에서는 프로필로 나이와 성별을 입력하고 본인이 이제 매칭하고 싶은 레슨을 설정하여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위치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이제 과외를 매칭되고 과외를 받은 후 후기를 작성하는데 이 또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보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쪽에서는 거의 학생과 마찬가지로 프로필로 나이, 성별, 이제 경력 등을 입력하게 되고 학생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제 레슨에서 항목과 날짜, 시간을 입력하고 위치 정보까지 입력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선생님 집과 학생 집 사이에 길찾기를 추가할 예정이고, 저 이쪽에서 아이디어를 진행하게 된다면 수익 모델로는 이제 견적서가 있고, 또 여기에 따로 추가하지는 않았지만 광고 배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외를 매칭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희 채팅 부분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개발자 품격 2기 때이 아이템 네. 선정 발표하는 거 영상 혹시 보셨나요? 간략하게 봤습니다. 지금 그 1팀처럼 이렇게 발표한 팀들한테는 제가 다 잘못 만들었다고 다 한마디씩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저희가 다음 주차에 벤치마킹이란 걸할 거예요. 네. 벤치마킹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섣불리 우리는 어떤 기능을 넣겠다, 어떤 뭐 예를 들면 항목으로 구현을 하겠다, 아까 예를 들면 뭐 별점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걸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 벤치마킹을 해야 정확히 어떤 기능을 얻는 게 좋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것들일 거라는 거를 우리가 좀더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런 세세한 기능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고, 왜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아이템이,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지금 시장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큰 그림을 얘기를 해주면 돼요. 왜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그 1팀에서 발표한 그 과외 매칭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학생들이 오프라인 학원을 가서 뭔가 예를 들면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할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학원을 많이 못 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온라인 기반의 뭐 과외 매칭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다. 약간, 그래서 온라인과의 뭐, 그 매칭 프로그램은,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있고 학생이 있는데, 학생들이 예를 들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에 해당하는 선생님을 뭐 빠르게 찾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대략적인 거를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네네네. 네, 지금은 뭐 예를 들면 별점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리고 막 웹툰 같은 경우에도 뭐 뉴가 있고 인기가 있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 벤치마킹 하고 나면은 다 바뀌어요. 그래서 20점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왜 이런 아이디어가 이런 서비스가 왜 필요할 것 같은지 그리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걸 해결 어떤 그동안에 안 됐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약간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은 지금 1주차 때는 맞는 얘기인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저기 그 3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일단은 1팀은 그러면은 수요 기업에 해당한 웹툰에 대해서 살 의향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저 1번하고 웹툰하고 과외 매칭하고 저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저희 일단 내부 회의에서는 웹툰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면 웹툰을 선택했다는 거는 수요 기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1팀에서 자체적으로 선택한 예를 들면 아까 선정했던 과외 매칭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요. 왜냐면 수요 기업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실제 그 기업 대상으로 해서 특정 예를 들면은 그 인터뷰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하는 기업의 시간과 자원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책임감 갖고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만약에 웹툰 갖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중도에 포기하거나 예를 들면 최소한의 결과물을 못 내면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웹툰을 선택하는 순간 이걸 무조건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걸 다짐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 제가 분명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그냥 원래 자체 팀에서 선택한 아이템을 완성 못한 것보다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더큰 피해가 와요. 왜냐하면 저도 수요 기업을 매칭을 했는데 우리 팀에서 하다가 중도 포기해버렸다. 그럼 굉장히 저도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웹툰을 선택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내가 우리 팀은 정말 책임감을 갖고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갖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의 품격 3기 2조 발표를 맡은 유은아무기고요. 저희 조는 양지호, 방세롬, 이성윤, 이동하, 장현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저희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는 전시 웹사이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아이템 선정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개인 전시회를 갖지 못하는 무명 예술가들이나 또 전시회를 보고 싶은 근데 코로나로 인해 이제 전시회가 많이 없어서 즐길 수 없는 소비자들을 위한 이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전시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꺼내게 되었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그냥 기본적인 메인 화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약간 요즘 유행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처럼 모두들 이제 각그 작가분들이 올린 업로드한 자기 작품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 또 댓글도 남길 수 있고 우선 화면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맨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 로그인 되지 않은 이 화면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그인을 했을 때는 이제 이런 화면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작가분들의 이제 그 작품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작가 갤러리를 방문한다거나 또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식의 이제 식이 된 다음에 이제 작품에 대해 회의도 할, 그러니까 토론을 할수 있는 그런 장이 형성될 것 같아 더 괜찮은 사이트가 될것 같다 생각을 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한 거는
작가분의 작품을 팔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소비자들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사이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멘토님이 제안해주신 그 기업 토익 프로젝트 중에서는 저희 조에서는 이제 회의실 예약 앱에 되게 관심을 갖고 조원분들이 말을 해주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준비하기에는 기업에서 제공한 좀 확실한 제시 방향? 있어가지고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조원들끼리 저희는 회의를 할때 다들 이 회의실이 웹툰보다는 좀더 웹툰과 저희가 제안한 이제 아이디어보다는 좀더 확실한 방향성과 목표 그다음에 원하는 모양 이제 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기업 토익 프로젝트로 이제 회의실 예약 앱에 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팀에서는 그 회의실 예약 앱으로 결정된 걸로 봐도 될까요? 전시보다는? 사실 네, 방금 저희끼리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좀 치열한 투표 속에서 네, 저희는 이제 회의실 쪽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보기로 했는데요. 네네네네네. 네. 일단은 저기 그 전시 관련돼서도 뭐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뭐그 사진으로 뭔가 계속 뭔가 본다는 게 요즘에 뭐 사실 전시 관련돼서는 사실 그 메타버스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도 사실 이런 작품들을 이미지로 보는 거는 어디서나 가능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도 지금 선정하신 전시 쪽보다는 회의실 예약 앱이 좀더이 팀에서 하기에 명확한 요구사항을 받고 그리고 명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개월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그 완성품을 낼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의실 예약 앱 같은 경우에는 뭐 MVP가 아니고 완성품을 낼수 있는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기능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회의실 예약은 모든 기업에서 다 원하는 기능이에요. 물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그런 기능이 이미 다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근데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스타트업들 많이 있고. 그런 데들은 뭐 예를 들면 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회의실 예약 같은 그 애플리케이션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회의실 예약 앱은 잘 만들어서 뭔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클라우드로 그러면은 뭐 수요로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번에 그 수요 기업 받을 때도 이 회의실 예약 기능을 만들고 싶다라고 말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한 군데가 아니고. 네, 그래서 좀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3개월 안에 완료까지 할수 있는 정말 미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좀더 효과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이 팀도 마찬가지로.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의 품격 3조 발표를 받게 된 이지호라고 합니다. 네, 저희 조는 이지호, 김다혜, 김민정, 이성계, 장원섭, 홍종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첫 번째 아이템 소개, 선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 선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기능, 방향성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선택한 아이템은 회의실 예약 서비스입니다. 선정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기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라는 점이고, 둘째는 저희 서비스를 바로 사용해줄 고객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구 사항이 디테일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저는 예외 처리나 기능 구현이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요구사항을 다 구현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쌓일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두 번째 아이디어는 시니어 알바 서비스입니다. 선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도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능이 너무 많고, 그리고 UI가 조금 복잡해서 중장년층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옆에 그림은 알바몬 사이트인데요. 한눈에 알아보기에는 조금 힘든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40대, 5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이 각 97%, 93%이며 저희의 생각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40대, 50대의 알바 수요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겟층을 좁혀서 20대보다는 중장년층 직원을 원하는 고용주와 그리고 알바를 찾는 중장년층 모두 조건에 맞는 직원과 일자리를 찾아주는 사이트를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능은 저희는 복잡한 기능을 최대한 없애려고 했고 주요 기능은 일자리 필터링, 지도 API로 업장 위치 나타내기 평점 기능, 이 정도 기능을 토대로 구현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방향을 4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집중하고 사용자가 기능을 최대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현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실버 알바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도전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실버 알바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근데 타겟층이 40대가 아니고 60대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저도 40대인데 저 아직 젊거든요. 근데 알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뭔가 소일거리 할게 있을까라고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60대 이상이면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기능이 그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어떤 거냐면은 아까 지역 기반도 좋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은 다리가 좀 불편한다거나 예를 들면 팔에 힘은 좀 있는데 다리가 불편한다거나 어떤 분은 뭐 예를 들면 뭐 걷는 걸 잘하신다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좀 많이 60대 이상 되기 시작하면 좀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네. 자기 신체 조건 하에서 할수 있는 알바를 좀 쉽게 찾을 수 있게끔 뭔가 알바 검색 자체가 지역 기반 플러스 어떤 신체 조건에 따른 뭔가 필터링이 될수 있는 그렇게 좀 약간 하면은 좋지 아,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아, 약간 네네네. 그리고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아이템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템은 꼭 어떤 팀이 됐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템은 그렇게 발전시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발자의 품격 3기 4팀 발표를 맡은 이경준이라고 하고, 저희 조는 박진용, 손창성, 이경준, 이세정, 정준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표 목차는 조언 소개, 기획 의도, 세 번째는 진행 상황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나눠서 프론트는 자바스크립트랑 리액트 쪽을 할 생각이고, 백엔드는 장고로 할 생각입니다. 저희의 그첫 번째 아이템은 그 버려줘라는 서비스인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줘라는 서비스의 기획 의도는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사이트 내 게시해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서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역시 자신이 물건을 올려서 그 저희가 평가를 해줘서 개인이 이 물건을 버려야 할지 뭐 팔아야 될지 소장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개인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가치관이나 뭐 생활 습관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소비 습관을 교정하는 데 계기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환경 보호는 조금 거시적인 관점이지만 뭐 소비 습관 개정을 통해 뭐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물건은 폐기하고 뭐 공유 다시 팔수 있거나 공유할 수 있는 물건을 재판매함으로써 뭐 환경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저희도 웹툰을 생각했는데, 우선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카카오랑 네이버 같은 똑같은 플랫폼에서 뭔가 차별점을 요소를 찾는 게 아직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혹시 뭐 만약 차별화를 뭐 미리 발견할 시에는 최대한 뭐 기존의 웹툰 플랫폼이랑 UI, UX 면에서 뭐 성능 면에서 좀 최대한 뭐 비슷하게끔 뭐 하는 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네, 그렇게 할 생각이었고요. 네. 진행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뭐 스케치를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우선 개인의 기술 스택 파악하고 뭐 GitHub도 하나 파서 가지고 뭐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나눠서 작업을 했었어. 뭐 그냥 랩폼만 우선 그냥 파놨었어. 네. 발표 끝났습니다. 네네네. 일단 수고하셨고요. 일단은 그 버려줘라는 아이템이 너무 신선하고 재밌네요.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은 도전 못 해보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버려줘라는 아이템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해볼 만한 아이템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수익 모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다. 이런 아이템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짚어주신 게 웹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돼 있는 웹툰들이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걸 참조하고 거기 있는 기능 중에서 최대한 많이 비슷하게 만드는 게 결국 목표가 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사실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난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기획한다거나 기존에 없던 정말 세상에 필요한 사회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들은 사실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버려줘라는 거는 약간 잘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누가 버려줘? 이거 버려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올렸는데, 이건 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면, 야, 그거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내가 필요해. 그러면 뭐, 정말 당근마켓처럼 뭔가 주고받는 게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거는 저기에다가 기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저런 곳에 필요한 물품인 것 같아. 예를 들면, 기부로 예를 들면 그게 전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떠나서 버려줘라는 것 자체가 지금 딱 기회의 기도를 만들어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고 해볼 만한 서비스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아이템이 될것 같다라는 약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지금 3팀인가요? 4팀인가요? 제가 계속 4팀이요. 4팀이죠. 네. 네. 4팀은 그러면은 지금 버려줘라는 걸로 지금 통일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웹툰이라는 거랑 좀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 아, 저희 내부적으로는 버려줘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단은 버려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잘만 발전시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뭔가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한테도 되게 신선한. 그러니까 이 버려줘라는 아이디어를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거 어때? 이런 거 어때? 들어봤는데 이 버려줘는 저한테도 되게 신선한 거라서 하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들고 이거를 하시게 되면 되게 응원해 드리고 싶네요. 뭔가. 저희 팀은
인영은 이대훈, 이병현, 황민주, 이재석, 김태현 이렇게 6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아이템은 다이어트 정보 커뮤니티입니다. 지금 팬데믹이 오래 지속됨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또는 운동의 주제로 사용자들이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이 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공하는 기능을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식 칼로리 계산, 그리고 홈트레이닝 자세 교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이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을 지금 다이어트나 운동 카테고리에 좀 접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음식 사진을 올리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이 그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서 바로바로 알려주고, 또는 이제 웹캠을 켜고 뭐 스쿼트라든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 자세가 얼마나 정확한지, 얼마나 운동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 칼럼이나 영양성분 등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뭐 사용자들끼리 자극 사진을 올린다든지 식단 후기를 공유하고, 또뭐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된 사용자는 우수 회원으로 선정을 하는 기능도 있고, 또뭐 헬스장을 서로 추천하고 그 위치를 공유하고 뭐 이런 기능도 있으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로 이런 기능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다이어트 정보 커뮤니티를 선정했을 때 장점은, 지금까지 이렇게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운동 자세 교정하는데 인공지능을 사용했던 사례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포트폴리오를 뭐 어디 제출하거나 할때 되게 희소성이 있겠다. 이제 좀 다른 프로젝트들보다 좀 특장점으로 특장점 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두 번째로는 이 아이템은 일반적인 게시판 형태의 설계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많이 쓰이고 그리고 가장 활용 가능성이 많은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것 같아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은 회의실 예약 서비스입니다. 이 회의실 예약 서비스는 이제 수요 기업 아이템 중에 고른 건데, 그 요구사항 문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회의실 예약 현황을 조회하고, 회의 일정을 조회하고, 그리고 회의 참석자 개인 캘린더에 일정을 등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기능, 이렇게 기능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장점은 고객이 정해져 있으므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뭔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걸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또그 수요 기업에게 가장 특화된 그런 솔루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가 클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 회사에서 사용할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책임감 있게 개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더 이게 아키텍처라든지 성능 안정성에 많이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이템도 함께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기 아까 첫 번째 아이템 다시 볼까요? 이 페이지요. 네. 일단은 오팀 우리 잘 정리하고 잘 발표를 해주신 것 같고요. 필요한 말만. 일단 다이어트 정보 커뮤니티는 일단은 아이디어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필요한 지금 딱그이 시기에 필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공하려는 기능도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구현하기엔 너무 어려운 아직까지 1번. 일본은 사실 쉽지 않은. 왜냐면은 음식 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음식의 어떤 칼로리를 계산을 하려면은 이미 수많은 음식의 이미지가 인공지능 카테고리로 다 만들어져야 되고 각 음식 사진별로 어떤 재료들을 사용했는지 어떤 재료가 들어가 어느 만큼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칼로리 계산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DB,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사실 너무 어렵다. 가능한 한 기술이지만 그 데이터만 모였으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로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데이터를 그 수집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3개월 동안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홈트레이닝 자세 교정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 구글의 텐서플로우에 보면은 그 모션을 체크할 수 있는 이미 그 API를 다 제공을 해요. 모션을 체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세가 맞는 자세인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운동별로 어떤 자세가 좋은 건지에 대해서 이미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3개월이라는 프로젝트 동안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정보 커뮤니티 이걸 갖고 도전을 하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하나의 예를 갖고만 하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홈트레이닝 중에서 예를 들면은 뭐 특정 자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정 자세 하나를 갖고 그 하나에 대해서만 카메라를 켜고 딱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자세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 줄수 있는 거를 하면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아 다른 것들도 얘네들한테 시간이 주어지고 하면은 할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제공 기능 중에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한 예를 들어 음식이면 특정 음식 하나 혹은 홈트레이닝이면 특정 자세 하나 이 정도만 뭔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부에 인공지능 개발을 좀 해보신 분이 좀 있을까요? 오팀 같은 경우에? 네,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서비스를 넣는다고 하면,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개발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모듈을 사용하면 좀더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는 확보가 될까요?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도 좀 크롤링을 하고 또 이거 라벨링 하는 자동 라벨링 기술도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모든 데이터에 다 적합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성능은 나오는 서비스는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만약에 스파게티라는 사진이 있어서 딱 사진을 크롤링했어요. 네. 그럼 스파게티가 칼로리가 얼마인지는 또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것도 좀 그래도 막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아, 같다는.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1번 같은 경우는 가능성만 보여줘도 충분히 예를 들면은 어필이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다이어트나 운동에 관심이 많은 게 정말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1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현이 되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구현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결국은 머신러닝 쓰는 거잖아요. 네. 머신러닝을 하는 건데 구현은 어떤 프로그램 갖고 하실 예정인 거예요? 구글에 있는 티처블 머신이라는 모듈이 있어요. 아, 예, 그게 오픈소스고, 예, 다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튜토리얼도 있고, 그래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티처블 모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가 사진을 인식시키고 이게 뭐다라는 카테고리를 라이징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계속 건건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모델이 생성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구글에 보시면은 그 모션 디텍션이 있어요. 네. 홈트레인 자세 같은 경우에 그 보면은 우리 몸이 신체가 움직였을 때 팔의 각도가 어떻고 몸의 자세가 어떻고 그게 지금 홈트레이닝을 위한 거거든요. 홈트레이닝 자세 교정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티처블 머신으로는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음식 칼로리 같은 경우에 음식 사진을 갖고 이 음식이 뭐다 이런 라벨링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라벨링조차도 굳이 티처블 머신을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코롤링 써서 그냥 걔들은 다 구분시키면 라벨링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오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이어트 정보 커뮤니티를 할지 아니면 페이스 예약 서비스를 할지에 대해서 좀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내부적으로는 어떤가요? 저희는 회의실 예약 서비스로 그게 가장 투표수가 많이 나와서 네. 그렇게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되게 좋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잘 선정을 해주신 것 같고 이제 지금부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건 벤치마킹을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자, 우리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그 영상을 남겨놨지만 벤치마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이런 아이템들,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시장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을까, 아이디어가 얼마나 통할까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시장 조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랑 비슷한 아이디어가 있는가? 일단은 검색을 해보고 한 세네 개를 찾으시면 돼요. 세네 개를 찾으시고 각각의 서비스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를